윈도우 설치 후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하기. 윈도우 설치를 하고 바탕화면에 필요한 컴퓨터 아이콘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0 설치 후에는 다음과 같이 아이콘이 기본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바탕화면에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고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테마를 누릅니다. 우측 관련 설정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누릅니다. 필요한 아이콘의 체크를 하고 적용 확인합니다. 필요한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성되었습니다. 마우스 우측 누른 후 보기에서 아이콘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우측 보기에서 아이콘 위치를 자동 정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자동 정렬 체크를 해제 시에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10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11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도 처음 바탕화면 아이콘 상태입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후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우측 메뉴에서 테마를 누릅니다. 관련 설정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누릅니다. 윈도우 10 설정과 같이 필요한 아이콘의 체크를 하고 적용 확인합니다. 필요한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성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